안녕하세요. 원덕입니다. 목소리로 녹화하는 건 오랜만이네요. 휴가라서 본가에 내려갔는데 헤드셋도 안 가져갔고 또 조금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뭐뭔 짓거리까지 하냐 이런 것도 조금 귀찮고 해서 그냥 게임하는 거 영상만 최대한 이제 올렸었어요. 홀스 오브 토멘트 패치에 대해서 이제 뒤늦게서야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또 기다릴 만큼 또 많은 게 추가가 됐었죠. 일단 노스맨도 추가됐고 새로운 아곤이라는 모드도 생기고 프로즌 딥스라고 뭐 처음엔 얼음 왕국이라고 했다가 깊은 뭐 그런 어떤 하여튼 뭐 표현이 그래서 그냥 영어로 프로즌 딥스라고 그냥 했는데 아무튼 재밌게 했어요. 그래서 업적도 몇만 마리 잡는 업적이 있어서 이것저것 하면서 했었는데 갑자기 패치가 되더라고요. 패치 되고 나니까 들어가 보니까 업적이 다 깨져 있더라고요. 좀 허탈했어요. 한 2만 마리 거의 가까이 잡았었던 것 같은데 2만 8천 마리인가? 굉장히 많이 잡았었는데 뭐다만 마리로 줄여져 가지고 업적은 다 완료가 됐고 일단 그리고 또 보상이 기존에 있는 것들이 없었죠. 만 마리 잡는 것들은 뭔가 좀 아쉬운 아쉬운 느낌. 그리고 저 이제 좀저 바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또 추가될 게 있다 했으니까 여기 보면 스토리에 콜드 퓨리라고 돼 있죠. 냉기의 분노. 여기도 아마 곧 추가가 될것 같고요. 여전히 재밌는 것 같아요. 아고니 모드라는 것도 도입이 돼가지고 그 이게 그러니까 자신의 사냥에 따라서 맞춰서 이게 더 늘어난다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 표현이. 그 어쩔 때 보면 또 죽이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나오니까 내가 많이 죽인 만큼 더 빨리 나온다는 얘기인지. 그리고 뭐 노스맨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노스맨이 좀 특이하죠. 이제 양손 쌍수를 쓰는데 왼쪽 손과 오른쪽 손에 그 따로 별도의 이제 패시브가 지워지죠. 한쪽은 이제 왼쪽 손 같은 경우에는 왼쪽 손이 하면 화염 데미지가 일정 확률로 들어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마법 데미지가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포션들이 많이 추가됐죠. 이렇게 어빌리티 종류를 한번 리롤할 수 있는 포션도 생기고 아이템 리롤할 수 있는 것도 생기고 또 아고니 모드에서는 전용 옵션이 상향된 상위 아이템이 드랍되고 그거는 이제 우물로 못 빼고. 근데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안 배우고 싶을 때 그냥 취소할 수 있게도 해줬으면 좋겠어요. 이게 취소가 없어가지고 뭘 눌러봐도 적용이 안 되는데 그건 조금 아쉽다. 그래도 뭐 리롤 되니까 좀 많이 좋아졌죠. 개선도 많이 된것 같고. 자, 그리고 새로운 어빌리티죠. 프로스트 아발란체. 네 방향으로 얼음가시가 쫙쫙 나가는 거. 이것도 피어싱이라서 굉장히 좋았다. 그리고 플레임 스트라이크가 생각보다 엄청 세더라고요. 그냥 막 나중에 가니까 업그레이드를 해주니까 막 몇만 데미지씩 막나 터지고 그러던데. 그것도 나쁘지 않았다. 하지만, 오브. 날씨가 너무 덥죠. 저는 휴가 때 완전히 이번 뭐 언제도 그랬겠지만 완전히 집에서 쉬자는 마인드로 아예 그냥 집에서 거의 안 나갔던 것 같습니다. 뭐 진짜 가끔 뭐 마트 이런 정도 나가고 또 솔직히 또 외식값이 너무 올랐죠. 외식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뭐 싸져서 저 같은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은
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이었다. 이렇게 뭐지? 이거 외치는 거 외침을 쓰던데 따로 쿨타임이 표기가 안 되더라고요. 저게 작동이 다 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폼 터지면서 이렇게 저기 뭐지 얼어붙은 효과 같은 게 몹들한테 생기죠. 아무래도 냉각 같은데. 데미지도 좀 세고 노스맨한테 좀 도움이 되는. 크리티컬을 그리고 굉장히 높이시겠죠. 그리고 아 맞다, 너무 사기였던 경험치 목걸이 제이드 아뮬렛이 또 너프가 세게 맞았죠. 근데 원래 뭐 너프라고 하긴 좀 그런게 원래 너무 그 밸런스를 좀 무너뜨리긴 했었어요. 그 덕분에 뭐 100레벨 업적은 이제 좀 쉽게 쉽게 했지만 하면서도 와 이거 목걸이 다른 게 필요가 없다 할 정도로. 아 그렇다고 뭐 또 안 쓰는 거 아니에요. 지금도 저는 쓰고 있거든요. 쓰고는 있는데 이제 후반 갈수록 이제 급격하게 뭐 여기 목걸이들이 다 그렇지만은 뭐 좀 효율이 떨어져 버리죠. 그래, 또 뭐 나쁘지 않다. 와, 퍼포먼스에 따라서 이 아고니 모드가 좀 그거 된다고 했는데 아마 저기 지금 오른쪽 위에 골드 위에 획득 골드 위에 이제 몬스터를 처치할 때마다 게이지가 차잖아요. 이제 저 아고니 기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아고니 몇 이렇게 해가지고 몇 단까지 깼다로 아마 도전을 하는 것 같은데. 그래서 이제 영상에서 이제 아고니를 깼다는 영상 무슨 글래스로 아고니를 깼다 이렇게 올리니까 이제 아고니 0이면 그 일반 모드로 깬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. 근데 그건 맞죠. 어찌 보면은 이제 아고니 모드를 켠 채로 깬다고 했지 아고니 몇 단을 깼다라고는 안 했었어요. 사실 아고니 모드 자체를 그냥 그 클래스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사냥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였지. 아고니 고단을 깼습니다 라는 영상이 아니었다는 것.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아 그냥 처음에 아고니 모드 뭐야 이거 할 수 있는 건가 어렵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냥 보고 아 이렇게 하네 이렇게도 하네 이 정도로 보셨으면 했어요. 그리고 뭐 아고니 영상 중에 보면은 또 이제 사냥이 좀 잘 돼 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막 고단처럼 막 된 것도 좀 있긴 있어요. 뭐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는 거지 너무 좀 어렵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자, 플레임 스트라이크. 좋긴 한데. 아발란체. 게임들이 굉장히 또 발더스 게이트 3도 지금 스트리머 분들이 좀 번역된 것 일부와 또 전체 번역이 또 됐다 하더라고. 오늘 아침에 보니까
전체 번역인데 이제 기계 번역, 그말 그대로 자동 번역이 되는 건데, 그걸로 맥락을 이해해가면서 클리어를 하시는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좀 부럽더라고요. 너무 이제 막 몬스터를 때려잡고 레버 파는 그 액션 RPG에 좀 익숙해져 있다가 또 그런 이제 턴제 방식 게임을 할수 있을까? 아, 근데 좀 이게 감이 좀 죽자 지루해하지 않을까? 또 이런 생각도 했는데 학생도 영상으로 보니까 아 해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. 재밌어 보여서. 정말 다양한 선택지도 있고. 바ldur's Gate 1, 2는 너무 나온 지도 오래됐고,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. 깼는지, 뭐. 분명히 깼을 것 같기도 하고, 영문이라서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, 그거 말고도 이제 할 게임이 많았으니까. 플레임 스트라이크랑 여기 보면 이제 프로스트 아발란체처럼 여기 보면 아발란체 웨이브가 한개더 추가된다 돼 있잖아요. 이런 거에다가 두배 적용되는 포션을 좀좀 써요. 가시수가 많은 걸로. 이렇게 하면 4개에서 6개, 2개 늘어났죠. 1개 늘어날 건데 효과가 두번 적용됐으니까 이게 좀 사냥에 훨씬 더 도움이 돼서 좀 이렇게 하고. 그리고 플레임 스트라이크도 나중에 13레벨인가? 후반부 가면은 100% 크리 데미지 증가가 있거든요. 거기에도 사용을 해줘요. 200%가 데미지가 증가되는 거죠. 크리 터지면. 그것도 해주면은 이제 데미지가 만만치 않게 터지더라. 그리고 아고니 모드를 해보면 어빌리티를 굉장히 많이 이제 배울 수 있거든요. 근데 오히려 그게 또 위험한 것 같아요. 너무 여기저기 키우다 보면 방어라든지 이런 생존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, 어빌리티만 이것저것 다 찍어주다가 결국 본체가 약해서 사냥이 말리는 경우를 좀 많이 겪거든요, 제가. 저는 생각에 어빌리티를 빨리빨리 이제 이것저것 다 올려주면 뭐더 사냥이 더 쉽지 않을까 생각했는데, 아군이 모드 저 카운트가 올라가니까 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. 몰려오는 게 화면에 컴퓨터에 렉이 걸리 심하게 걸릴 정도로 꽉차 있어 버리니까. 그래서 뭐든지 적당한 게 좋다. 방어도 필요하다. 아, 마지막 날이라니 믿기지가 않네요. 일주일이면 굉장히 많이 쉰 건데 계속 놀고 싶은가 봐요. 사는 게
힘들어서 어디 로또라도 좀 안되나 했지만 로또도 잘 안되고 열심히 우리 해야죠. 그리고 맞다, 그 피어싱이라든지 넉백 뭐 지속력 뭐 이런 것들이 포스라는 이름으로 다 합쳐져 버렸죠. 포스를 올리면 이제 그런 효과들이 다 올라간다로 합쳐졌는데 아무래도 밸런싱에서 조금 별도로 관리하기가 좀 힘들긴 했나봐요. 처음에 포스가 뭐지? 이러면서 이거 찍으면 되는 건가? 그런 막 그랬던 생각이 좀 드네.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, 이번 패치 중에서 좀 아쉬운 밸런싱은 아처. 체력이 낮은 몹들 상대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체력이 이제 높은 몹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화살이 그거를 뚫기엔 정말 힘들더라고요. 뭐 하다보면 이제 해법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아처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이제 좀 시원시원한 사냥과 피어싱 뭐 그런 빠른 재빠른 이동과 그런건데 이속을 올렸더니 더 빨리 가서 더 많이 맞더라고요. 너무 화면에 꽉 차있으니까 뭐 그렇습니다. 좀 그거는 조금 아쉽더라. 아, 물론 해법을 찾으신 분들은 할만한데 라고 할 수 있어요. 어디까지나 뭐 개인의 기준이지. 그리고 뭐 그렇게 해법을 찾으신 분들이 있다면 다행이고. 그리고 아이템을 원하는 게 없을 경우에는 경험치로도 보여줘서 좋죠. 근데 그 아고니 모드에서는 그 상위 아이템이 아까 나온다 그랬잖아요. 그 효율이죠. 근데 그 효율이 정말 좋거든요. 정말 좋은 효과라서 만약에 리롤이 남아 있다면 그 약간 중반쯤부터는 리롤하면서 도움되는 아이템을 끼시는 게 좋아요. 그 아이템을 끼냐 안 끼냐가 아무래도 이제 좀 자연도 원활해지고 또 그만큼 또 아고디 모드 레벨이 올라가서 더 많이 죽여야 된다는 것도 생기지만 그래도 어쨌든 재미있어진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일단 블레이징 엠버포를 먼저 찍어서 이 범위로 점화를 거는 이게 좀 저 옵션이랑 저 업그레이드랑 좋은 거는 그 왜 화상에 걸린 적설 수만큼 공격이 올라간 투구 있죠. 루비 서클 그거랑 굉장히 좀 잘 맞더라고요.
바구니 모드 하니까 골드가 많이 떨어져서 더 좋더라고. 기분이 뭐 당장 골드 뭐 60만인가 지금 거의 쌓여있는데 쓸 데는 없지만 그래도 기분 좋더라고. 나는 어딘가 쓸 데가 생기겠지. 벌써 토멘트를 조금 늦게 진입하셨거나 이제 하고 계신 분들이면 일단 포션 리롤을 할 수 있는 포션은 무조건 풀로 먼저 만드는 거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. 뭐 그거 별로 안 돌리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전략적으로도 효율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좀 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혹시나 휴가 기간이라고 지금 시작하셨거나 하면 그런 점도 좋다. 그리고 팬텀 니들 진짜 좋던데 이번에 팬텀 니들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. 다시 한번 더 늘려볼까요? 그거에다가 괜찮아? 이거 하면 오. 아 그리고 또 초반에 드래곤 브레스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레이저처럼 집중하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좀 도움 많이 받았는데 그게 너무 정면 시야를 가려버리더라고. 뭐 날라오는 거 보이지도 않고. 그거는 좀 아쉽다. 그렇다고 그걸 뭐 껐다 켰다 하는 것도 웃기겠지만 투사체가 정면에 날라온 투사체가 아예 안 보여버리니까 그래 해도 위력이 좋았다. 진짜 무섭죠. 몸은 사람을 찢는다는 말이 진짜 와닿을 정도로. 패스 오브 엑자일이라는 게임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게임도 이번에 이제 내년 7월에 클로즈 베타를 패스 오브 엑자일 2 클로즈 베타를 시작한다고 정식 발표를 했고 다음 시즌 엑자일 1 패스 오브 엑자일 1의 3.2 시즌이 다 다음 주, 2주 남았는데, 2주 뒤에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, 일단 무료 게임이거든요. 이거는. 물론 뭐 스킨 팔든지 뭐 창고 같은 걸 팔아서 그걸로 개발비를 충당하긴 하는데, 그것도 처음 스타트 패키지라 해가지고 22,000원짜리인가 그걸 사면, 포인트도 좀 낭낭하게 주고 기본 스킨도 하나 주고 뭐 크게 해보는 데는 지장이 없을 만한
재밌는 게임이 하나 있거든요. 근데 조금 편한 RPG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이템이 리니지처럼 막 아이템이 완제품이 떨어지고 막 그런 것만 주어서 있는 그런 아이템은 아니, 그런 게임은 아니고 디아블로처럼 그 완제들을 있는 빌드도 있고 또 직접 아이템 옵션을 변화를 시켜서 만들어서 입어야 하는, 그리고 아니면은 화폐를 벌어서 그런 것들을 해서 본인의 장비를 거래소를 통해서 아이템을 구입해서 있는 굉장히 좀 러프한 거친 게 투박한 느낌의 RPG 게임이 하나 있거든요. 그냥 재밌어요. 근데 아마 제가 굉장히 옛날에 나이 들어서 만약에 게임을 하고 있다면 그 이브 온라인 같은 우주에서 떠도는 그 게임을 하면서 말년에는 거기에 떠있지 않을까, 떠서 게임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패스 오브 엑자일이 나오고 나서는 패스 오브 엑자일을 계속 하고 있을 것 같다, 이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한번 조금씩 배워놓으니까 또 계속 매 시즌마다 하게 되는 매력이 있는 게임이에요. 그래서 한번 그것도 시간 날 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저번에 한번 만들려 하다가 그때는 이제 좀 딴 거 했던 것 같아요. 디아블로 4 클로즈 베타 했었나? 오픈 베타랑 뭐 아마 그때 그런 거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. 정말 천천히 저도 많이 사실 오래는 했다 뿐이지 많이 알지는 못해요. 왜냐면은 그냥 진짜 하던 것만 맨 시즌 반복했거든요. 남 빌드 좀 괜찮다 하는 거 있으면은 이렇게 작동 방식에 대해서 재밌겠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막 그랬지. 막 무슨 업적을 깨려고 막 오버하고 막 그러진 않아가지고 한 두세 달? 두어 달? 한두 달 놀다가 이제 다른 게임 좀 나오면 또 그거 하고 있다가 또 시즌 열리면 또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. 영상들도 남겨놨었거든요. 시즌 오픈런할 때. 근데 아마 이제 취업해가지고 오픈런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영상도 올라오면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거는 아마 장기 프로젝트처럼 될 것 같아요.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야 저도 막 혼자 배우기 시작할 때 너무 어렵게 배워가지고 유튜브 같은 거 봐도 잘 모르고 막 엄청 좀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것들이 좀 귀찮다기보다 배워야 되는 게 있어서 그거를 얘기로 좀 쉽게 풀면은 조금 이해하기 쉬운데 막상 혼자서 해보려고 그러면 좀 많이 좀 고생하거든요. 그것만 이해하고 나면 이제 응용 단계라서 좀 쉬워지니까. 그리고 눈높이에 맞춰서 아주 기초적인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. 이렇게 아고니가 몇 단계라고 떴던 것 같은데 전에 글자가 사라진 건가요? 아직 아군이 0-1-2는 없거든요. 게이지를 몇 번 채웠기 때문에. 아닌가. 내일부터 또 더위와 사투를 벌이며 일을 또 열심히 살려야겠죠? 날씨가 너무 더워지니까 진짜
그리고 예전까지는 좀 공장을 이제 계속 다녔잖아요. 공장 다니다가 이제 다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사람 상대하고 다니면서 방문해서 AS 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, 자, 이게 참 습관이란 게 무서운 게 사람이 몸이랑 생각이 또 적응하는 시간이 바꾸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 이게. 물론 뭐 또 금방금방 또 적응은 하겠지만, 적응을 또 해야 되고. 전 진짜 징하게 온다. 와, 체감온도 41도네요 당장 내일부터 어떡하란 말이냐. 드럼 브레스가 좋은데 일단 조금 액티브한 걸로. 자, 이제 이거는 조금 돌려볼게요. 짠. 나중에 형치 목걸이 빼면 이런 것도 괜찮은데. 한 번 더. 아낄게요. 한 개는. 어차피 빨간 상자에서는 확정으로 좋은 템들 나오니까 꽃 한번 보고 돌려보던지. 몬스터들이 이제 살벌하게 막 몰아치기 시작하죠. 스트라이크가 막 퐁퐁퐁퐁. 40% 데미지인가 이런 것도 나오고. 용광까지에다 좀 투자를 했다 아까. 효과 두 배 정도 되는 거를 두 번이나 썼으니까 조금 밀어줘 볼게요. 아, 그리고 맞다. 본가에 있을 때 인터넷이 너무 안 써서 그런 건지, 아니면은 그게 이제 결합 상품으로 좀 느린 인터넷이긴 하거든요. 500메가짜리 거긴 쓸 필요가 없어서 결합 상품 100메가짜리로 그냥 줬는데 업로드가, 와, 보통 한
홀스 오브 토멘트 한 턴이 원래 한 시간 정도 되잖아요. 한 시간 조금 넘는 그 정도 되잖아요. 이거 하면은 거의 한 1.5기가 이렇게 되거든요. 영상 크기가. 그거 올리는데 거의 업로드가 한 4시간씩 거의 4시간 올리고 나서 또 영상 다 올라가면 HD 작업한다고 유튜브에서 또 고화질을 바로 안 해주니까 그거 한 두세 시간 넘게 기다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조금만 영상 길게 찍으면 올라간 영상 쪽을 휴가 때 제가 휴가 때 막 올라간 영상들 그 길이 긴 영상들은 그냥 하루 종일 올라갔어요. 그냥 그래서 켜놓고 업로드 시켜놓고 자고 그랬어요. 컴퓨터를 빨간 상자다. 아하 두 개. 또 스크랩을 끼고 세워놓을 만한 환경이 될런지 모르겠네. 경치 받게 아시게 됐네요. 크리스탈 정에는 짜증나요. 데미지가 깎여서 들어가더라고요. 엄청나게. 그래서 귀찮게 그냥 잡는데 시간만 오래 걸리는 느낌. 100% 크리틱 버스 이거에다가 아까 얘기한 듯이 효과 두 번 적용 그럼 200% 6만 얼마인가 봤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사냥하고 있어서 숫자를 잘 못 보니까 혹시 영상 보시는 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데미지 한번 봐보세요. 얼마까지 쳐야 될거나 이게 칠 때 상대방한테 걸린 점화 개수가 데미지로 엄청나게 엉튀기 되는 걸 거예요. 그래서 그 기본 공격이 점화로 바뀌는 반지 그거를 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같이 많이 꼈었죠. 효과는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도끼질이나 이런 거 할 때 소드맨도 그렇게 썼었거든요.
짜갈때 힌트인데. 아골티 이모드 저게 아군이 영 올라갔던 것 같은데 표시가 안 보이게 됐네요. 안 보이게 되는 게 맞는지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. 아까 데미지 어떤 게 제일 많이 꼈던가요? 오브겠죠. 아무래도 오브는 계속 긁고 있으니까 거의 초반부터 같이 했고. 안 나오는데 또 슬슬 방심하죠. 그렇게 좋진 않네 이번 판은. 시간도 다 됐고 이제. 클리어하면 아군이 몇이었는지 나오려나? 몇 층적인지. 그래.
몇만 마리 잡는 업적은 너무 스트레스만 준다고 판단한 걸까요? 이럴 때 팬텀 니들 있으면 팬텀 니들이 진짜 기가 막히게 때려주는데. 아쉽군요. 블랙스타일크로 붙어서 때려야 확실히 알짱 나겠네.
골드를 받을 거냐, 그럼 헬스를 채울 거냐. 골드 주세요. 아군이 몇인지 안 나오네. 어버 확실히 딜 많이 했고 7100마리 그렇게 많이 작은 건 아니다 그죠? 이렇게 오랜만에 한 바퀴 돌아봤고 또 녹음하면서 녹화하면서 한 바퀴 돌아봤고 점심시간인데 밥 먹고 또 다음 게임 한번 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뭐 끝까지 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그래도 열심히 찍었네 라고 좋게 봐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잊지 마시고 좀 부탁드릴게요. 좀 큰 힘이 됩니다. 그런 게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